내년에 경기도가 중장년 여성들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 더 많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3만여 개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섭니다. 도는 13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회적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90억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설계사 운영, 세일 여성 인턴제,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과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적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3만여 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데요. 중장년 여성 일자리, 고숙년, 고학년 여성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3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단순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넘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 GTV 여창용입니다.